저는 오히려 이제 요새 그 밥,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거의 쫄쫄 굶어요. 한 끼 정도 먹는데. 네? 선배님은 되게 살이 안 찌시잖아요. 네. 근데도 정말 밥도 많이 드시고. 제가, 그래가지고, 태희 선배님, 제가 원래 그 작품들 하기 전에 배우들 팬카페나 다 들어가거든요. 아, 진짜요? 태희 선배님 것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팬들사에서 밥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얼마나 먹길래, 근데 정말 맛있게 잘 드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떼고 이런 것도 없고, 술도 이렇게 다 드시고, 오히려 스태프들보다도 더 이렇게 그쳐가가지고, 더 스태프들 즐겁게 해주려고, 쉬는 날에 볼링도 치러 다니시고, 예? 상당히 인간적이시더라고요. 처음엔 좀 그랬어요. 어떤 CF 킴의 어떤 막 이런 게 예, 그렇죠. 있어서 그랬는데. 서울대도 다니고요. 예. 그랬는데, 그 이미지가 확 깨졌던. 예. 지금 촬영 상당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자, 이제 8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상형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8강 1라운드, 한효주 씨 대 이효리 씨. 아, 이 두 분은 뭐, 굉장히 둘 다 친분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아. 좀 더 친한 사람을 누르면. 이게 정말 방송에서 안 해서 다행이네요. 네. 이거 아마 뭐 내일이면 기사 뜰 겁니다. 제가 기자한테 다 얘기해버릴 거예요. 농담이에요. 네. 여자들 리포터 하시죠? 예, 예. 거기 제보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둘 다 너무 친하니까. 네. 근데 사실, 혀주가. 아이쿠야. 효주 씨가 더 어리죠? 예. 어린데 효주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대방을 상당히 편안하게 대해주고 챙겨주는 게. 할머니겠네, 할머니. 여러분은 누구를 뽑았으면 좋겠는데요? 이효리, 한효주. 자, 이중희 씨의 선택. 자. 자. 저는 결정했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이효리 씨입니다. 예, 쪽집게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효리 누나는 네. 상당히 상대방에 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되게 좀 잘 다독거려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술도 잘 드시고요? 아, 술도 너무 잘 드시고. 거의 여자 연인 중에 제일 이실 것 같아요. 술 둘이 같이 먹으면 누가 더 많이 먹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잘 드세요? 주장이 그분이 비싸게 먹으면 이준 씨가 10병 먹으니까요. 예. 하여튼 서로 취해서 간 적은 없어요. 와, 대단합니다. 자, 8강 2라운드입니다. 자, 누굽니까? 몽근영 대 이민정. 네, 이 두 분. 아니 근데 지금 되게 모호해요. 아까는 어려서 뽑고, 아까 이효리 씨는 또 많은 데 뽑고. 네, 자, 이번 선택은요? 몽근영 씨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네요. 예, 예. 그래도 당연하지, 뭐, 이런.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3라운드입니다. 애프터스쿨의 가희 씨 대 임수정 씨. 예. 어렸나요? 잠깐만요. 가희 씨 본 적 있나요, 혹시? 없어요. 근데, 여러분 TV에서 잘 보이더라고요. 눈에 들어옵니까? 친해지고 싶고, 예. 답 나왔잖아. 예. 예. 가희 씨입니다. 조만간 친해지시겠는데요. 예. 자, 마지막 8강입니다. 8강 4라운드. 김하늘 씨 대 김태희 씨. 이거 어렵다. 누구요? 김태희. 김태희? 영화 잘 되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상형이야, 예. 하늘 선배님 좋은 분 만나실 거야. 자, 누굽니까? 김태희 씨입니다. 자, 4강 진출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어렵다. 이효리 씨와 가희 씨와 김태희 씨와 문근영 씨, 여기에서 한 번도 안 본 분은 가희 씨입니다. 예, 나머지 세 분들은 뭐, 다 뭐 친분이 있고, 친하고, 같이 작품을 하고, 신인 때도 받고, 네. 예. 자, 4강 1라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굽니까? 이효리 씨 대 문근영 씨! 네, 저는 이건 뭐, 근영이가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며.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사연은 가이시대 김태희씨. 와,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자, 상상 이 코너 도대체 누가 짠 거야? 자, 상상 찬스 다시 한번 갑니다. 아까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이제 해변가로 나왔는데 이제 의식을 잃은 거예요. 인공호흡을 해야 돼. 돌아갈 수 있을까?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뭐 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예. 가희 씨냐, 김태희 씨냐? 자, 이 두 분 중에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입을 맞출 수 있는 분은 되게 말이 이상해지네요. 가까운 시일 내에 입 맞출 분도 있고 먼 시일에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올바르게, 올바른 방법, 올바른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상상 찬스에 가장 적합한 분은 김태희 씨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영화에 키스신이 그럼 있나요? 있어요. 뭐 그러니까 맞출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 대본에 한국이 이렇게 하시나? 예, 자, 결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리 씨 대 김태희 씨. 와, 어렵다. 아유, 어려워요. 허리. 선배님은. 두 분 다 진짜 박빙이고요, 저는 뭐, 예. 네. 이렇게 올라주신 것만 감사하고요. 자, 이준기 씨의 이상형을 더 이상형을 선정합니다. 네, 자, 내일 신문에 기사가 나올 겁니다. 이준기 팬미팅에서 이분을 이상형으로 꼽.